라디오. 이 시간은 마을 미디어 활동가들이 서울 각 지역의 소식을 직접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진행의 성부 복키니 팀의 박윤경입니다. 봄이 오면서 농부들의 일손도 바빠졌습니다. 밭농사를 준비하면서 씨를 뿌리기 전 맨 먼저 밭갈기를 시작하는데요. 밭갈기를 하지 않고 단단한 땅에 그냥 씨앗을 뿌리게 되면 어린 작물들이 쉬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도 잘 빠지지 않아서 금세 뿌리가 썩기 때문이죠. 사람 관계도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을 세우는 굳어진 토양이라면 사람들이 곁에 머물지 못하고 곧 떠나게 되겠죠. 반면 상대를 위해 자신을 부스러뜨릴 줄 아는 부드러운 토양이 된다면 이 새봄이 외롭지 않은 계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소리로 전하는 우리 동네. 중국 동포들이 모여 제기차기 시합을 벌인 현장 속으로 가보시죠. 마치 운동회 한 장면인 것 같죠. 네, 사실 이 소리는 중국 동포들의 제기차기 시합 현장 소리입니다. 지금 제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는요, 제기차기 열풍이 일고 있다는데요. 90년대 초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한 제한 중국 동포들은 초기에는 돈을 쫓아서 밤낮으로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여유도 생기고 문화생활도 즐기게 됐답니다. 그중에서 제기차기는요,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좋은 놀이가 되고 있다네요. 제기차기는 시간과 장소, 인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죠. 대림동을 중심으로 구로, 금천, 관악, 안산, 수원 등 중국 동포들이 있는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고유 전통놀이 제기차기. 중국 동포들은 제기차기로 신나는 한국 생활을 하고 있군요. 우리 동네 라디오는 마을의 작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합니다.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뜻밖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국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사는 중국 동포들. 이 억울한 일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오늘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KCN TV 한중 방송 전기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네. 혹시 들어보면 좀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동포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더욱 노력해야 되고 또 그만큼 외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금방 들려드린 소리는 중국 동포들이 신나게 제기차기를 하는 장면인데요. 네. 그것보다도 오늘 얘기하는 것은 비교적 좀 대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대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좀 보내면서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네. 왜 제기차기 신나게 노는 그런 운동회 같은 느낌에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한다라고 하셔서요. 이 단어 자체가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예, 중국 동포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체류 자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한국의 법이나 질서를 잘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불이익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조그만한 흠집이라도 생길까 봐 두려워하는데요. 네. 이분들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경찰서에도 가고 또 검찰이나 법원까지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 가면 체류 자격도 박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네네.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과는 달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서도 이런 분들한테 정말 불이익이 가지 않고 내 외국인이 함께 공존하는 이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네.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네. 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자 하는데요. 중국 동포들은 어느 지역에 이렇게 집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이 집거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영등포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림동인데 네. 대림동 중에서도 대림이동에 제일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대림이동의 경우를 보면 전체 대림이동 주민 인구의 3분의 2가 중국 동포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에 말려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도 생기고 네.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알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은 중국 동포 이야기와 또 한국인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시면서 또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연이 또 있던데요. 사연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림동에 살고 있는 한 주민한테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이 자기 주차장에 지정해놓은 주차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차장에 한 번 하루는 일하러 갔다고 오니까 외부 차량이 와서 주차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 계속 차를 빼주지 않고 내가 왜서 차를 빼야 되냐. 그래서 뺄 수가 없다. 이렇게 수차례 전화를 하면 끊어버리고 또 나는 멀리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한 핑계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이 전화가 안 되니까 자기 전화는 아예 후에는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인근에 있는 그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에 아는 분하고 전화를 빌려달라. 다른 번호로 전화를 네. 해보는 거죠? 다른 전화번호를 하니까 또 바로 받더래요. 그런데 받으면서 내가 멀리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러고서 끊어버리더래. 아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싸울 수도 없고 네. 또 사람 싸우려고 해도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파출소에다가 대림파출소에다 했는데 대림파출소는 자기 관할 범위가 아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네. 외면당했네요. 네. 대림파출소에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사정했대요. 이거 개인적으로 싸우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파출소에서 좀 도와달라. 이래서 파출소에서 나와서 차를 이동해달라고 본인한테 전화하니까 그때는 전화를 받아 경찰이라고 하니까 바로 빼주겠다고 하더래. 네. 그리고 경찰은 지금 다른 업무를 보려고 나갔었는데 그 사이에 이분이 와서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차가 남이 주차장에다 차를 댔을 경우에는 미안하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는 없이 도망가듯이 가더래. 그래서 이분이 또 오는 순간에 보니까 술 먹 좀 비칠거리는 그런 기미가 보여서 음주운전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좀 걱정돼서 차 유리를 놓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아예 열어주지 않아서 또 그러면 운전선 쪽에 가서 차 문을 열고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막 욕하면서 왜 내 차 연애하고 소리 지르며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발생됐어요. 더 커졌군요. 그러니까 네. 차를 빼면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될 텐데 일이 더 커지게 된 또 그런 사연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느 80세 할머니의 또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네. 그분은 또 오히려 내국인이었습니다. 네네. 여기 서대문구에 사는 한 할머니인데요. 지금 전철에서 네.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한 젊은 여성이 앞에서 가리고 있어서 내리지 못한데 그래서 내리겠다고서 얘기했는데 거의 뭐 못 들어서 그런지 아닌데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밀치고 조금 손으로 밀치면서 내렸대. 내리셔야 되니까요. 네. 네. 내리는 순간에 이 젊은 여성이 잡아당기면서 못 내리게 하더라. 자기를 폭행했다고. 그러면서 여기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할머니는 경찰에서 신고하고 억울하다고 하는데 서대문 경찰서에도 갔었는데 해결 안 되고 마지막에 검찰에서 벌금이 50만 원이 지금 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억울하다고 내가 어떻게 젊은 여성을 폭행할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 신분증까지 보여주는데 1939년 생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39년 생이면 지금 80이잖아요. 그렇죠. 80세 되는 고령이 젊은 여성을 폭행할 수가 있겠는지. 그래서 경찰에서도 잘못하지 않았는가. 또 제가 생각하는 건 검찰에서도 이런 사건을 보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확인하고 진짜인지 좀 해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이런 바람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엮어봤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인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조금 배려하고 좀 비켜주고 또 할머니도 내리셨더라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주 작은 오해에서 또 비롯된 사연인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또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또 성추행 관련한 또 어떤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이야기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네, 그건 정말 저도 지금 상상하기 좀 힘든 건데요. 부산에서 있은 사실인데 이 부분은 중국 동포였습니다. 그런데 네. 건설 현장에서 다니면서 일하다가 그날따라 좀 일찍이 퇴근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뒤쫓아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와서 성추행했다고 경찰서로 가자고 해서 했는데 자기는 또 뭐 그런 적도 없고 그렇죠. 또 버스에서 그렇죠.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큰 네. 가방까지 몇 개 다 내리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경찰서에 갔다 온 후로 또 검찰에서 70만 원의 벌금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출입국법을 보면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당한 사람들을 보면 강제 추방으로 될 수도 있고 네. 또 재입국할 경우에는 입국 기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지금 중국에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는 뭐 이해가 가지만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선생님. 억울하다는 사연들만 들어도요, 굉장히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있는데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실까요? 저도 지금 그 후에는 연락이 없는데 아마도 항상 고통 속에서 헤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또 이처럼 많은 분들이 당하지 않고 또 조심해야 되고 사전에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요, 경찰이나 검찰 또 판사 더욱더 한 사람의 일생이 또 달린 만큼 억울함이 없도록 잘 조사하고 판단하고 처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또 세 가지 사연을 들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알려준 KCNTV 한중방송의 전기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억울한 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모국의 땅에서 억울함을 당한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크겠죠.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보다 성숙한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가 아닐까요? 우리 동네 라디오 성북 복희니팀의 박윤경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